자, CNC 선반 첫 시간 수업이고요. 첫 시간에는 대략적으로 CNC 선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죠? 자, 우선 CNC 선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론은 NC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습은 자동운전으로 전체적으로 표현하고요. 얘가 이제 해당되는 게 뭐냐? 세팅. 세팅이라는 거는 공작물 좌표계. 공작물 좌표계라는 게 원점을 말하는 거, 원점. 그 다음에 공구 길이 보정. 이거를 이제 공구 세팅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NC 프로그램 입력 및 수정 요 작업을 이제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공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와 선생님, 이론은 되게 달러 한 글자, 한 단어의 문장이고, 한 단어, 두 단어의 문장이고, 실습은 여러 개가 있네요. 그러면 반대로 실습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역으로 질문하신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약간 특징들이 있어요. 뭔 특징이 있냐? NC 프로그램은요, 이게 한 두 단어로 된 문장이지만, 이 안에 내용이 엄청 많아요.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근데 그리고 또 창조적으로 갈 게 또 있어요. 창조적으로. 그러니까 도면이 바뀌면 또 거기에 맞춰 프로그램이 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가 좀 많아지죠. 그 다음에 실습. 반대로 이 실습은요. 처음에는 배우는 게 좀 쉽지만 이게 한번 배우고 나면은 그걸 반복 훈련해요. 실습은. 뭐 여러분들 뭐 회사 가서 경험 있으실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만 힘들어요. 처음에만 배울 때만. 근데 막상 한 번 더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반복적으로 쓰는 그런, 그거는 환경이랄까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은 그렇게 오랜 시간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또 단점이 뭐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데. 자, CNC 선반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어깨너머로 거기 여러분들을 관리해준 기술자분이 야 이거 녹색 버튼만 눌러 그리고 버니어라든지 마이크로 재봐서 치수가 혹시 틀리면은 이 보정값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플러스값 마이너스값 넣어주면 돼. 그렇게만 아마 배우셨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나한테 다 맡겨. 그러니까 너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마 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면 한번 바보로 만드는 거죠. 왜냐면 단순 노동만 시키려고.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은 이 기술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영역 침범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딴지 거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내가 하는 방식이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무조건 너가 내 밑에서 배우려면 너 내 방식대로 따라가야 돼. 그렇게 해서 모든 건 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신입들은 되게 좀 단순 노동, 그러니까 밥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여러 가지 기본 지식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CNC 선반 머시세트 같은 거를 이제 CNC 공작기를 갖는 그런 걸 관리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상식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대부분 안 알려줘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CNC 선반은요. 몸체랑 컨트롤러 두 개로 나눠져요. 바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몸체. 바디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냥 몸체로 합시다. 몸체와 이제 컨트롤러라고 이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몸체만을 봐요. 몸체. 몸체라는 게 이제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장비를 말하는 거죠. 현재 보이는 요 화면이 이제 몸체.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 요거를 보고 그 기계를 많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 회사 기 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대답을 어떻게 하냐? 아, 저희 회사 거는 두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거는 위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거는 화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계 거는 뭐 하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지멘스, 아니면은 뭐 아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혹시나 따로 이직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거기 있는 그 기술자라든지 사장님이 이제 물어봐요. 거기 회사에서 무슨 기계가 듣고 하셨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툭 치고 넘어가죠. 사장님도. 근데 사실 이거는 도움이 안 돼, 실질적으로. 그럼 뭐가 도움이 되냐? 컨트롤러가 실제로 그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컨트롤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몸체는. 머리가 중요한 게 머리. 컨트롤러를 뭘 썼냐를 알려주세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컨트롤러,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뭘 쓰죠? 환학을 많이 쓰죠, 환학. 환학 컨트롤러를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산용에서 나온 게 뭐냐? 비전 380. 아마 여기 비전 380을 쓰시다 오신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센츄럴. 센츄럴, 추럴. 센츄럴이라 하나요? 그리고 아마 마작, 지멘스도 컨트롤러가 따로 있을 거예요. 자기들 그 스타일에.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아요. 컨트롤러는. 왜냐면 컨트롤러는 회사가 개발하면 그 개발된 컨트롤러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 거 원래는. 원칙적으로. 뭘 물어봤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A라는 회사에서 한 3년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는 CN 선반을 다뤘는데 CN 선반 컨트롤러는 환학 걸 다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원래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아 두산 거였나? 아 위약 거였나? 하면서 얼머무리고 끝내죠.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관리자 개념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입이잖아요? 근데 여기 연장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관리자로 넘어가요. 왜냐면 밑에 애들 관리해줘야 되니까, 나이 어린 친구들. 그럼 관리자들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 예를 들어 사장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해. 야, 우리 확장 좀 해야 되겠다. 생산량을 더 늘려야겠다. 장비 구매 좀 하자. 그래서 영업사원 부르라고 해요. 영업사원이랑 이제 미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사원이랑 미팅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계를 잘 알면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해요. 뭐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기계, 저런 기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비 구매 그 장비에 대한 사양을 잘 모르시게 되면 영업사원이 던져주는 떡밥이라고 하죠. 그거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게 좋습니다 사장님, 저게 좋습니다 사장님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뭐가 올라가요? 장비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옵션을 추가시키니까. 그러니까 옵션을 많이 사라고 꼬시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옵션이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나중에 후회를 해요. 잘못 샀구나. 이 기계는 우리 회사랑 안 맞는구나 라고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컨트롤러는 대부분 국외산 그 다음 국내산 두 가지 나눠지겠죠. 예전에는 국내산이 없었어요.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노동집약적 수출 아니 노동집약적 생산을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좀 덜한 편이지만 그래서 그 기술력이 해당되는 머리 부분은 다 국외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요. 주로 어디서 수입을 했냐면 독일 일본에서 주로 수입을 많이 했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몸체 힘든 그런 조립이라고 하죠. 조립을 하가면서 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특징들은 뭐냐? 가격대가 다르겠죠. 외국 거는 가격대가 비싸고 그다음 국내 거는 가격대가 저렴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업사원이 꼬십니다. 사장님, 컨트롤러가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외국 거는 한 500만 원 하고요. 국내 거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거니까 250만 원에 해드릴게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성능은 비슷합니다. 라고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뭐 300만원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들 마진을 늘 높이려면은 뭐 더 비싸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혹을 하죠. 사실 일반적으로 국내 걸 써라. 국내 거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뭐 성능이 나쁘지도 않고 좋다. 그래서 뭐 사는 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거 사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뭐